네, 이번 시간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해와 실전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담보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뇌혈관 질환을 의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뇌혈관 질환 담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뇌혈관 질환의 구성을 보자면 우선 뇌혈관 질환은 크게 뇌혈관 질환으로 있고요. 거기서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혈관 질환 안에 뇌졸중이 있는 거죠. 자, 출혈성 뇌졸중은 지주막하 출혈, 내내 출혈,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허혈성 뇌졸중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뇌경색증이 포함이 됩니다. 그거 말고도 뇌혈관 질환에는 혈관 자체에 협착이 생긴 경우나 아니면 혈관의 구조적인 질환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뇌혈관에 협착이나 폐색이 있고요, 뭐 대뇌동맥류, 대뇌동맥 박리, 그리고 대뇌동맥의 죽성경화증 같은 것들도 다 뇌혈관 협착이나 구조적 질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로는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발생되고 나서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게 되는 합병증 등을 이곳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비 관련 담보를 볼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총 I60에서 I69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담보를 판매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보상을 해주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뇌졸중 진단비가 있어요. 뇌졸중 진단비는 I60에서 I66까지에 해당이 되고 단 I64, 이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가 따로 있어요. 뇌출혈 진단비는 출혈성 뇌졸중만 보장하는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 내내 출혈,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담보가 하나 더 보이시죠?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입니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는 뇌출혈과 뇌경색증까지, 즉 I60에서 I63까지를 보상하는 데 플러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되고, 뭐 ADLS에서 25% 이상의 장애가 잔존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담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의 기본 약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약관을 보시면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그 보장 개시일 이후로 뇌 질환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 각각 다르게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진단 확정에 대해서 볼까요? 진단 확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외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졸중 이런 진단비들은 국내 병원 아니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 병원에 의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그다음에 뇌혈관 조영술, PET, 그리고 스펙CT, 그다음에 뇌척수액 검사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이런 진단을 하기도 전에 사망을 했다, 그래서 부검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부검을 했을 경우엔 부검 감정서가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은 뇌 관련 질환을 치료했다는 증명화된 문서가 이 진단비 지급을 할 때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진단비들의 주요 쟁점들을 한번 볼게요. 우선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뇌경색으로 진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에 백질 변성이 있는데 이것을 뇌경색증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자, 요런 진단 명제는 우리가 뒤에서 더좀더 세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이 됐을 때도 주로 쟁점이 되겠죠? 뇌 진단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에 대한 고지를 위반하였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입 전에 고혈압이 있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후에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인과관계를 물을 수가 있겠죠.